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권도영 사건은 이제 가상투자 세계지 않습니까? 가상화폐. 가상화폐는 이제 김남국 전 의원 때문에 이제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게 됐는데, 가상화폐는 뭐 이게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등락이 심하죠. 뭐 10배, 100배 이런 걸 예사고, 그럼 10배, 100배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10배, 100배가 추락할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주식 시장하고 이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죠.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힘들 것 같아. 이제 권도영 씨 관련돼 가지고 피해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테라 루나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늘 처음 알게 됐네요. 한국 법정에 서면은 권도영 씨가 무죄가 될 수가 있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는 좀 놀라울 건데, 미국은 확실히 가상화폐 루나 테라 같은 경우를 정권으로 인정하고 그게 소위 정권의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가상화폐 자체의 정권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지금 상태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권도영 씨 입장에서는 돈을 얼마든지 써가지고 한국으로 오려고 노력 안 하겠습니까? 77조 원 규모의 투자 피해가 발생했네요. 테라 루나 폭락 사태. 이제 오늘 전문가가 이렇게 증언한 내용을 보니까 미국 법정에 서면은 100년 이상, 한국에 서게 되면 무죄가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관건은 미국은 가상화폐 자체를 그냥 정권성을 확실하게 인정한 경우고, 한국은 정권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금융당국과 법원이 신속하게 테라 가상화폐를 정권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권도영 씨에게 정권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데, 한국은 정권성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에 금융사기범으로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내용을 상시하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한국에서는 잘해야 10년 정도 넘기 어렵고, 그러면 이제 대형 로펌들 쓰고 하면 또 행량도 조정할 것이고, 또 중간에 뭐 또 노력해가 또 감행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은 미국은 권도영 씨가 미국 땅에 들었으면 눈을 감는 날까지 감옥 밖으로 나오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징역 100년 이상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럼 양키들은 무자비하지 않습니까? 안 봐주잖아요. 우리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필사적으로 한국으로 오려고 하겠죠. 여기는 그래도 온정주의가 있고 돈을 쓰면 또 풀려날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정권성을 아마 한국도 가상화폐의 정권성을 인정하게 되면 시장이 그냥 혼란스러워질 가능성이 높은 모양입니다. 만약 테라를 정권으로 규정할 경우 그동안 이 코인을 상장해서 거래를 중개했던 거래소들이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미국 변호사가 말씀하시는 것이 한국이 경제사범에게 참 너그러운 나라라는 겁니다. 뭐 정권시장이 시세 조작을 하더라도 처벌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미국하고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인 거죠. 미국처럼 경제사범도 무기징역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지 못한다면 테라 사태 같은 대규모 금융사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그게 형벌체계도 굉장히 영향이 클 겁니다. 아마 사기 피해를 안 본 사람들이 주변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이 정권성이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모양인데, 검찰은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 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투자계약증권이란 투자자가 타인과 함께 특정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통해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약정이 담긴 증권을 의미하는데, 이걸 이제 미국은 인정하고 한국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미 뉴욕 남부 연방지검은
미 정권 거래소와 유사한 판단을 내렸고 권도영 씨를 정권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고 테라폼 랩스가 테라를 직업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투자자들이 기망했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테라 수요를 늘려 루나 가치를 띄웠고 뭐 이런 식으로 정권성을 인정하느냐 그 문제겠네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 사기를 안 당하지.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